지난 화요일 날 우리 이숙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백세를 넘기신 장수의 복을 누리신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복된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평생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제 눈에 비쳐진 우리 권사님의 모습은 마치 목자를 따라가는 순한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길마다 인생의 거비마다 모든 환경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다시 말해서 목자는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게 되는데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껴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달이 되었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분명히 고백할 것이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현장으로 놓여져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꼭 보여잡고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어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양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를 붙잡고 가십니다. 저를 끼어 안고 가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가 나를 붙들고 가시고 꼭 놓치 않고 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는 거야? 나는 주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붙잡고 가시니까 나는 그냥 안심하면서 지내면 될까? 아니면 나도 주님을 꼭 못 들고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 원색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적용할 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구원을 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여러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우리를 꼭 구해잡고 인도하시고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를 꼭 구해잡고 놓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행동을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내 신앙이 어떻든지 나는 천국에 간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내신앙에 도전을 받는 것보다 지나치게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방종하는 것입니다. 방종은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뭐 문제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대오의 삶을 살지 않아도 뭐 별로 문제 없다. 내 삶에 내 신앙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크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상 그렇게 믿는 분들이 제법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잡고 가시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줬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며 너무 크게 영적인 방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보면 6절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꼭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가 많았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설교 방법 가운데 굉장히 쉬운 일종의 예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생짜백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 뭐 복음의 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생활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고, 어떤 이야기지만, 분명히 이건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원펀치가 있어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를 가르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다가, 어, 어떻게 가르칠까? 어, 이 예화를 들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화를 드신 것이 바로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넉절에 있는 말씀은 그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스토리에 담아서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스토리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읽어 주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이로 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포도원 주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지기입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어야 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내가 찍어 버릴래.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 생각도 좀 이해하지만 기회를 더 주세요. 제가 나무를 더잘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뭐 찍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기를 이 포도원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 지기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 스토리가 어떤 원펀치를 갖고 있는가, 어떤 교훈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용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 포인트로 나눠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한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모습은 결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다. 하지만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원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특심을 가지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거기 없어도 되는 나무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항상 우리가 살면서, 물론,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사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나는 영적인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우리를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다루시는 신실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마음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아, 나는 참 귀중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포도원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결코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사실에 묶여져 있는 욕망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땐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죽었던 영혼이에요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살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만 생각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기 이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거잘 아시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남들보다 낫고, 조금 자랑할 것이 있고, 조금 한마디 할 것이 있고, 조금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이구나. 정말 소망이 없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이구나.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아이쿠나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 저 영원한 지역 속에 갈 날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아이쿠나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시구나 이런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아 예수 믿은 그 이후의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고 모자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출발을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성도로 만들어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비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야 아깝다 여기 있지 않아야 할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거다 근데 열매 맺지 않잖아 3년을 내가 두고 봤는데 야 찍어버려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끼를 대신다는 거예요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책임지고 기르세요 지금 포도원 나무가 포도원에 분명히 우리 모아과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열매가 없다고 나를 찍어버리라 하시는가.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하고 어하고 다른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주인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 사실을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에는 다른 것 가지고 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갖고 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뭐, 꽃 꺾어다가 꽃꽂이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향기도 없어요. 건축할 때쓸 수도 없어요. 땔감으로 쓸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한 가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며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제가 준비해 보니까... 12달 중에서 10개월 정도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1년 딱 두고 사과 한 철, 복숭아 한 철, 딸기 한 철인 것처럼 잠시 맺고 가는 그런 것이라면 주인이 좀 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달려 있는 나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항상 맺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큰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좀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정말입니다. 우리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 눌려 살지 말고요. 정말 우린 천국 백성 아닙니까? 좀 어깨 피시고 좀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안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정체성을 확립시키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하는 것이 열매이듯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이 열매는 말씀의 열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 나타나 있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성도들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알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하지만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죽음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 믿음이요. 어느 때에 그 믿음이 드러납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사냥할 때도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삶의 365일 살아가면서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닥칠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큰 거고 작은 것이고 내가 넉넉히 할수 있고 할수 없고 내가 혼자 할수 있고 함께 해야 되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될 것도 있고. 그때마다 바로 믿음으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믿음은 바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연복은.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 나무에 무화과 나무로 심어주셨다.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은혜로 심어주셨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인 뿌리를 두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형편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요구하는 게 있다. 강력하게 요구한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며 세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지만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팔과 더 붙이고 열심을 낸다고 된게 아니에요. 나의 나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팔찌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걸음 주겠다는 말은 여기만 나와요 뭐예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에요. 꼭 붙들고 놓치지 않고 가시는 분이고 영적인 일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좀 어떻게 해보지? 믿음의 열매가 없잖아.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우리 주님께 부탁을 하고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놓치지 않고 간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10편, 23편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도록,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를 보더라도 항상 풍족한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보면 부족한 것 뿐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를 넘기고 또 한해를 넘길 수 있는 근거가 뭔줄 아세요?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서 맞춤형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성숙하길 원하시고 믿음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기회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선언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 명령어라고 하면, 맺어라. 라고 하면,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없는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암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존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으로 존재하는 목적은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두고 한 해, 두 해, 세 해, 거기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 말은 뭐요 매우 슬퍼하셨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보니까 잎이 풍성, 무성해요. 그러니까 가서 열매를 찾,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살피고 저기도 살피고. 근데 이렇게 무성하게 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에서는, 한 보금서에서는 즉시 말랐고, 다른 보금서에서는 다음날 나오니까 말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가 없지만, 만일에 무성한 다른 잎사귀로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경성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인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뭐 무성한 푸릇푸릇한 그런 잎사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래서 무성하게 그냥 남다른 정말 그 많은 무화과 가운데 무성하게 이파리가 있다고 쳐봐요. 우리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버려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 주인이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목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꼭 붙잡고 가시는데 나는 그냥 알아서 안심하고 있어도 되느냐 아니면 그분을 꼭 붙잡고 가야 하느냐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느냐 이미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할 수 없습니다. 태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다 이끌어 가니까 뭐 나는 그냥 뭐흘러올러 가지, 슬렁슬렁 가지,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나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혹시 다른 것으로 치장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삶의 정황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서 주님이 없으면 살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나의 죄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며 강력하게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면 주님이 나의 삶의 정말 중심이 되신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놓치며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꼭붙여잡는그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께 겸손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만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키우기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자가 되시고 어떤 제자가 되시는지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분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은요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연극을 볼때 관객을 참여하게 합니다. 그냥 감정 이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에 부분을 그냥 열려서 끝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아, 이 연극을 보는 개인이 스스로 내리게끔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을 봅니다. 구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는 미완성의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 묵상하는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열매가 있으면 괜찮지만 아니면 찍어 버리리라. 내 땅을 그렇게 웨이스트하지 않겠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찍혀버릴 것인지 여러분 미안성으로 끝났지만 저희들에게 주는 도전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지난 날 돌이켜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원으로 주세요. 2017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